휴가철 앞두고 숙박 알아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. 요즘은 숙박 앱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예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취소, 환불 규정을 잘 들여다보셔야겠습니다. 예약한 지 불과 10분만 넘어도 취소할 때 전액 환불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. 김환진 기자. 네, 김환진입니다. 네, 예약한 날에 마음이 바뀌어서 취소를 하더라도 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까? 네, 숙박업체 종류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예약하고 1시간, 심한 경우는 10분만 지나도 취소할 때 전액 환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소비자원이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숙박 관련 피해구제 신청 3,400여 건을 분석했는데요. 이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관련이 절반을 넘었고 이 중 4건 가운데 1건은 당일 예약 취소를 요청해도 숙박 사업자 측이 거부하거나 지나친 위약금을 물리는 사례였습니다. 또 이런 사례 가운데 계약하고 1시간 안에 소비자가 착오나 실수 등에 따른 취소를 요청해도 사업자가 약관을 근거로 환급을 거부한 경우가 절반을 넘었습니다. 네, 또 다른 피해 사례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? 네, 이외에도 숙박업체 환급 규정보다 소비자에게 더 불리한 온라인 플랫폼 자체 규정을 내세워서 환불을 거부하거나 또 플랫폼별로 계약 당일 취소 시간이 제각각인 경우도 있었습니다. 그리고 고객센터 운영 시간 이후에는 취소를 할 수 없게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. 숙박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요. 지난해 경우 2018년과 비교하면 70%가량 늘기도 했습니다.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.